자, 페이지 119페이지 콘크리트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라는 것은 접착 재료인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모래 자갈과 같은 골재하고 물을 가지고 자, 우리가 물로 반죽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약품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시공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자, 그러면 자, 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자, 그럼 이 콘크리트는 사실 이 시멘트하고 접착 재료인 시멘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멘트하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둘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만 써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크랙에 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다? 골재를 넣어줘요. 골재. 골재. 이 골재에는 장골재가 있고요. 장골재가 모래고요. 그리고 굵은 골재가 자갈이에요. 굵은 골재하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밥만 먹고 살수 없으니까 얘도 이제 호나 재료를 넣어줘요. 호나 재료. 다른 콘크리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도 그래서 한 번씩 분위기 전환한다고 했죠? 한 잔씩 마시고 하자. 맞아? 가서 한번 마시고 흔들고 한 미치. 맞아? 고래고래 감도 지르고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감도 지르고 그 몸만 아파요. 맞지? 그래서 나이트 가서 한 번씩 흔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저는 술안 마시고 나이트 갔었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입에도 안 대지만 저는 안 먹고 놀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술에 취해가 놀면 재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 수화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게 수화작용에 의해서 응결경화가 되는 거예요. 응결경화가 되는 겁니다. 응결은 초기에 겨우 형상을 갖출도록 엉키는 작용이 응결인데 보통 이거는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이루어진다 했죠? 10시간 사이에 응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뭐가 된다? 경화가 발생합니다. 경화는 굳어지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 강도가 생기는 것을 경화라 해요. 요거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경화라 해요. 근데 시멘트가 만들어진 역사가 아직 200년이 안 됐습니다. 1824년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라는 놈이 특허를 냈어요. 1824년에. 그래서 아직 200년이 덜 됐어요. 그래서 이 시멘트가 이제 접착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가. 이때 그러면 이 응결경화는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시멘트의 분말도도 영향을 줍니다. 입자가 고우냐, 맞죠? 크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가루들은 보통 분말도로 나타내죠. 그러면 분말도가 좋다는 건 입자가 어떻게 굉장히 가늘다는 거예요. 그게 분말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저그 용각산이 분말도가 굉장히 있죠. 에이, 목 아픈 사람들 한 번씩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요? 용각산에 뭐 사로 시작한 것도 있었네. 그런 거안 먹어봤어요? 저거 도라지이죠? 그 가루 빠놓은 거죠? 진게 입자. 안 먹어보셨구나. 그래서 옛날 초반에 선전나 이제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들어봤죠? 입자가 얼마나 고우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게 분말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시멘트가 분말도가 좋으면요, 반응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이 수화작용 반응 응결경화가 빨라집니다. 그럼 이때 수화작용에 동반되는 열을 수화열이라 할게요. 수화작용에 동반되는 열, 열이 나, 열이 발생해, 그것을 수화열이라 할게요. 그러면 반응이 빠르면 열은 어떻게? 많이 발생해요. 반응이 느리면 어떻게? 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열이 많이 생기면 혈액은 어떻게? 균열은 증가돼요. 명심하세요. 균열은 증가돼요. 빨리 반응하면. 그래서 사람도 고열이 나면 크랙이 가죠. 입술인데 크랙이 가잖아요. 아파 딱 하는데 입술을 딱 보세요. 입술 주변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표시 나요. 개병했는지. 맞죠? 대우 몸 표시 나옵니다. 입술이 촉촉하더라. 하나도 안 아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돼. 여기서 그러면 수화열이 많이, 그럼 반응이 빠를수록 뭔가 하면 수화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균열도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때 응결경화는, 자, 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응결경화는 어떻게? 빨라지겠습니까? 느려지겠습니까? 빨라져요. 온도가 낮으면 응결경화가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콘크리트 치면 있죠? 반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건물 짓는 것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좋은 겁니다.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1, 12월 달에 공사를 많이 하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11, 12월 달에, 아이고, 잡힌 거 그거 처분한다고, 맞죠? 공사 많이 들고 파잖아, 맞죠? 집행한다, 예산 집행한다고. 그렇게 맨날 들고 파는 거야. 맞죠? 날씨 좋을 때안 하고, 추울 때 들고 파가지고, 강도를 안 하게 또 들고 파고 맨날 그래. 몰라도 어디 공사하고 있더라고. 내가 학원 나갔는데 앞에 맨 공사한다고. 난리야. 그래서 보시면 돼.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시멘트는 항상 누구하고 물이나 습기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보관할 때 절대 습기가 있는데 보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환기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시멘트 저장 창고는 습기가 있으면 안 돼요. 습기. 방습이 꼭 돼야 되고. 그리고 절대 시멘트 창고는 뭐가 돼야 하는데 환기한다 안 한다? 환기도 안 해야 돼. 환기도 안 해야 돼, 얘는. 이 창고는 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멘트가 나오는데, 자, 120페이지 그 시멘트가 포틀랜드 시멘트는 영국의 조세프 압딘이 특허를 내서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각 보통 있고 조강 있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어요. 중용열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10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보통 이 반응을 빠르게 하고 느르게 하는 작용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삼석회들이에요. 규산 삼석회나 알루미늄 삼석회 얘들이 반응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겁니다. 이 양을 줄여주면 반응이 느리고, 이 양을 늘여주면 반응이 빠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그러면 반응이 응결 경화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게 생겨요. 그러니까 수화열이 어떻게 거의 안 생, 적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열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큰땡 같은데 균열 가면 돼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데 쓰는 시멘트입니다. 그 반면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있죠? 얘는 반응이 빠른 거야. 경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것이 뭐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러면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경화가 빠르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 동반되는 수화열도 어떻게? 많이 생겨요. 수화열이 많이 생기니까 균열도 어떻게?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다시는가? 서서히 걸어 다니세요. 뛰지 말아요.
저는 간혹 가다 뛸 때 있어. 기차 못 탈까봐 뛰는데. 뛰지 말아. 뛰면 더워요. 맞죠? 땀나. 그래서 겨울은 조금씩 뛰어주시고, 추우니까. 은결경 아들이 다 괜찮아. 온도 잦으면. 그래, 그땐 좀 뛰시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콘크리트는 수화 열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노숙을 할 경우가 생기면 어디 콘크리트 치는 데를 잘 봐도 추울 때는 그러면 거기 하나 깔고 비누를 한 깔고 위에 잠면 떳떳해. 덮으면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측면을 공부해 놓으세요. 지멘트에서. 그리고 121페이지 골재를 봅니다. 자, 골재에서 보실 거는 자, 이겁니다. 그 2번에 골재 크기 나오죠? 장골재, 모래하고 굵은 골재 구분은 5mm채로 구분해요. 5mm채를 통과했다는 건 작다는 거죠? 5mm보다 작으면 장골재, 모래입니다. 그러면 5mm보다 커야지 남겠죠? 그러면 5mm보다 큰 걸 뭐다? 굵은 골재, 자갈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갈. 그리고 골재는 우리가 중요한 게 4번을 잘 보면 돼. 자나 깨나 4번 보면 돼. 골재는. 그 4번에 보시면 자 무슨 연소 입도 분포가 나와요. 연소 입도라는 용어는 그 밑에 놨어요. 입도. 골재의 대솔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뭐라 한다? 입도라케 입도. 그러면 연속 입도 분포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연속 입도 분포가 안 된다는 거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실천을 하려고요. 우리 딸내미를 대학교 보낼까 안 보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영싹수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 바로 취업의 길로 보낼까. 아, 맞죠? 먹고 살기 그릇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쉴 데 없이 보내놨다가는 못 먹고 살 거고. 나한테 매달리면 어떡하라고. 맞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나 생각 연속 입도. 그래서 이 골재가 대소립이 적당해야 돼. 크고 작은 게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연속 입도 분포는. 그러면서 실정률. 골재가 실지 않은 용접비율. 공공률을 뺀 것이 실정률이죠. 실정률. 실제 골재가 재는 최적비율이죠. 그 실정률이 커야지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이거 됩니다. 첫째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돼요.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되니까 나중에 이 부착력도 좋아집니다. 철근과 콩의 부착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균열도 줄어듭니다. 균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실정률이 큰 골재를 써야지 재료 분리가 줄어듭니다. 재료 분리가 줄어들어요. 실정률이 큰 골재를 써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분포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학을 많이 설치해 너무 많이 갔어요. 맞죠? 나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대학을 더 팍 줄여가지고 맞아요? 대학을 많이 못 가게 하고 차라리 그래놔서 우리가 이제 노후가 걱정이 안 될 건데 지금 노후가 많이 걱정됩니다. 자 장가 못 가고 있는 사람들 무진장 많거든. 내 동생 두 명 장가 못 갔어. 한 명은 42살이야. 안 가? 갈 생각이 없어? 부양 능력이 없대 이러면서 안 간대. 서울에 있어 보니까 돈 많이 들거든. 그렇게 에이씨 내 혼자 살자 이래야 돼. 연속 입도 분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가다. 기억. 기준 잡아두시고 요거 공부해 놓으세요. 원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22페이지 자 콘크리트 골재 이건 시방선인데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3번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이거는 기출을 했습니다. 시방서 부분인데
3번 가지고 골제를 했어. 그럼 아마 이거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골제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이거 기억합니다. 자, 모래를 썼습니다. 장골제를 쓰는데 모래 입자가 가늘수록 고운 모래를 쓰면 공사하기는 편해지겠죠. 맞죠? 그런데 모래 중에서 거친 모래, 굵은 모래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하기는 불편해지겠죠? 잘 안 들어갈 겁니다. 맞죠? 시공의 용이성은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자갈, 자, 골재 중에서도 자갈을 많이 때려 넣으면 공사가 시공하기 편하겠어요? 불편해져? 불편해져? 큰 걸 많이 사용하면 불편해져. 맞죠? 작은 것을 많이 쓰면 어떻게? 편해집니다, 시공이.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00, 몇 페이지 펼치는 건 124페이지 하단에 물시멘트비라는 게 나올 겁니다. 물시멘트비. 자, 물, 워러, 레티오, 시멘트비. 물시멘트비는, 자, 이겁니다. 분모에다가 시멘트의 중량을 두고 분자의 물의 중량을 둔 겁니다. 물의 중량.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 이것이 물 시멘트비입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이 물 시멘트비가 자 물 시멘트 자 이 비가 자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물 시멘트 비가 커진다는 것은 제발 시멘트 사용량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물의 사용량이 증가됐다는 거야. 물의 사용량이 증가됐다는 거야. 그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물 시멘트비가 작아지면 물의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하고, 자, 첫째,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거.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건, 자,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하고, 강도하고 내구성. 내구성은 어떤 물질이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 합니다.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무슨 성? 내구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맞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안 늘리는 사람들 있죠. 내구성이 좋은 사람들 있죠. 없습니까? 있죠? 별로 안 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속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외관은 내구성이 좋다. 맞죠? 그러면 물시멘트비가 커집니다. 커지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져요. 물 많이 쓰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내구성도 저하된다는 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적게 넣어주면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커지고 내구성은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거, 비례관계. 그럼 같이 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공연도, 시공의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인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 또는 시공의 용이성이라고 하죠. 시공연도. 시공연도는 영어로 workability, workability를 시공연도라 해요.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밑에 쓰기 힘드니까 위로 갈게요. 자, 슬럼프 값. 조금 이따 슬럼프 값에 대해서 해두겠습니다. 슬럼프 값이. 그리고 자 이겁니다. 플리디 현상. 이건 수분 상승 현상입니다. 플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 그리고 건조 수축 균열. 그리고 재료 분리.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 이런 것은 비례관계입니다. 물 많이 때려 넣으면, 자, 이건 물심이 더 커지면 시공률도 워커빌리티 좋아지고요. 슬럼프가 커져요. 블리딩 많이 생겨. 그리고 건조 수축률이 커진 많이 생긴다. 재료 분리 많이 생겨요. 그리고 콘크리트 중성화 빨라집니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예요. 물 많이 때려 넣으면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뭐만 좋아진더라? 이거죠? 시공 연도가 좋아지니까 공사하긴 편해지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 한 사람만 편하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누구만 편하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예, 타설 그 사람들만 쉽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주 나빠집니다. 예? 안 좋다는 거예요. 재료 분리 생기고 이렇게 되면. 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술 많이 드시고 재료 분리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재료 분리 생긴 사람들 한 번씩 보시죠. 그럼 12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슬럼프 시험이 나옵니다. 슬럼프 시험이 바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 시공 연도를 자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자, 시험이 바로 슬럼프 테스트, 슬럼프 테스트, 슬럼프 시험. 자,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 시험입니다. 시험이네. 그래서 이 슬럼프 시험은, 자, 거기, 자, 보통 이렇게 측정합니다. 제도 원칙 몰드를, 아래가 뻥 뚫려서 제도 원칙 몰드를 만드는데, 이건 꼭 외우진 않아야 돼요. 10cm고, 밑에가 지름 20cm입니다. 높이가 30cm가 돼요. 여기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3에 나누어 다져 붓습니다. 25의 다진막대로 다져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면 콘크리트가 물로 비벼놨으니까 유동성이 있으니까 퍼져요. 그래서 이 30cm 높이에서 몇 cm 내려앉았느냐 이 측정해요. 이 X cm, 이 값을 슬럼프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 치라고 해요. 슬럼프 값이야. 그러면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갖다가 자 나타낸 값은 뭐고요? 슬럼프 값이에요. 콘크리트의 물건 정도를 센치야식인 거야. 몇 센치다. 가하고로. 그럼 반죽질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겠죠. 이야, 이 반죽질기가 호떡 반죽질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학이니까, 맞아? 건축 공학이니까 뭘로? 수치화식이자는 거야. 그 값이 무슨 값이다? 슬럼프 값이고. 요거는 시험 냈거든. 슬럼프 시험은. 슬럼프 시험은 냈어요.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고. 그때 나온 값이 뭐다? 시공 연도를 나타내는 값이 뭐다? 슬럼프 값이에요. 그래서 시공 연도는, 자, 그 밑에 봐요. 125페이지. 시공 연도는 강, 자, 영어로 워커빌리티고, 예. 그래서 강도가 크고 내구성 수 있는 완전한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는 물건 정도, 즉 시공의 용이성을 뜻한다나죠? 그러면 시공하기 얼마나 콘크리트의 물건이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시공 연도입니다. 작업하기 얼마나 편하냐. 그럼 보통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넘겨 보시면 126페이지 시공 연도에 영향을 미치네요. 이건 시험 나왔어요. 이거 이 개념 알만 되는 거예요. 이 시공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요.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 에이지에서는 공기도 있을 수 있어요. 공기란 거예요. 공기 있고 공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죠. 콘크리트 비비다 보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기 있고 물 있고 시멘트 있고 콘크리트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래 있고 자갈이 있어요. 자갈
그럼 여러분들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까?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놨어요. 혼화 재료 있죠? 혼화 재료들은 섞어 콩의 성질 개선액에서 넣어주는 거는 요 사이가 돼. 보통 보통 요거 물이죠? 요거 물하고 요 사이나 요 사이 정도 크기가 보통 있어요. 요 사이 혼화 재료가 들어가는 크기 입자가.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 시공연도 이건데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증가합니다.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시공연도는 증가합니다. 좋아져요. 증가해요. 근데 입자가 큰 거, 큰 것의 사용량을 증가하잖아요.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나빠져요. 감사합니다. 시공연도는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공기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시공연도는? 증가하죠? 좋아집니다. 공기가 입자가, 야, 공기가 많죠, 쟤? 입자가 얼마 커요? 맞아요? 공기량이 증가하면 시공연도 어떻게? 좋아집니다. 볼베어링 작용해가지고 공기가, 미세기포가. 그리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맞죠? 그리고 시멘트량 증가하면 시공연도 좋아져요. 그런데 모래를 써서 모래 중에서 고운 모래를 사용하면 시공률도는 좋아져요. 근데 굵은 모래 사용하면 시공률도는 나빠져요. 그리고 자갈을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시공률도 나빠집니다. 오케이? 명심하세요. 굵은 것에 입자가 큰 것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률도는 어떻게? 나빠져요. 작은 걸 많이 때려 넣을수록 시공률도는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약을, 어린애한테 얻어갑니다. 알약을 먹여봐요. 잘 먹을까? 못 먹을까? 맞죠? 못 먹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탕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빨아먹든지 깨먹든지 해야죠. 통째로 넘기는 사람 잘 없죠? 나는 통째로 넘겨도 보긴 봤는데. 나는 웬만하면 넘어가요. 난약 한꺼번에 다 넘깁니다. 많이 들어있어도. 저는 물이 없으면 침으로도 넘깁니다. 나는 시공연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뭐다? 명심하세요. 뭐가? 작은 그 상량이죠. 자, 그래서 그 하면서 밑에 봅니다. 1번에 단위 수량. 단위라는 것은 콩, 여기서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단위야. 그럼 단위 수량이란 것은 콘크리트. 다 단위가 틀리죠. 땅은 여러분들 단위가 뭐예요? 제곱미터 아닙니까? 맞죠? 면적이잖아. 맞죠? 땅을 여러분들이 부피로 사신 분. 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면적으로 분양받죠? 나는 부피로 받았다. 손 들어봐요. 맞죠? 단위는 틀리지. 그러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뭐다? 물의 양이라 했죠? 사용되는 물의 양이 뭐다? 단위 수, 물 숫자에 물 숫자. 단위 수량이야. 그럼 그때 시멘트의 양은 뭐다? 단위 시멘트량이야. 오케이? 뭘또 열심히 또 적으려고. 적어야 됩니까? 적으세요.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된 물의 양이 단위 수량이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이 뭐다?
단위 시멘트량이야.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물량 증가했습니다. 그럼 시공률도 좋아지겠죠? 입자 가는 거니까. 시멘트량 증가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다? 시공률도 좋아지죠? 시멘트 입자가 굵어요? 가늘어요? 가늘어요. 시멘트 한번 만져보고 하세요. 또 다 굳은 놈 하지 말고. 시멘트 다 굳은 것 같다. 이마타도 내리면 안 돼요. 시멘트 입자 굉장히 곱습니다. 맞죠? 자, 보시고. 그러면 그, 자, 왜? 거기, 자, 자, 골재 입도입니다. 입형이나. 그러면 이거죠. 모래가 고운 모래였으면 시공률은 좋아지겠죠? 굵은 모래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률은 나빠집니다. 그리고,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기량. 공기량이 많아지면, 그러면 공기, 했잖아요? 공기는 커요, 작아요? 작죠? 공기량이 증가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그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가 봅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는 건, 130페이지 보시면, 130페이지. 자, 이 특수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특수 콘크리트. 자, 이 특수 콘크리트 분야가 나오는데, 올해 혹시 나오면 개별적인 콘크리트가 아마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이렇게 보통 나왔습니다. 종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콘크리트 나오고, 종합 나오고, 개별 콘크리트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로 나왔던 콘크리트가 뭐가 나왔는가 하면,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안 갖다 놓은 것도 있는데, 나왔던 놈은 개별로 안 나옵니다. 6번에 본 132 6번에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얘가 나왔었어요.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아, 그리고 하나가 안 했구나. 그리고 저겁니다. 거기 130페이지 2번에 한중 콘크리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0회 때 나왔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여기다 내놨어요.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뭔가 하면 여기 바닥에 치는 거예요. 우리 난방 할 때 밑에 치는. 밑에 단열재경을 치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그건 출제됐고. 그래서 그 세 개가 나왔고요. 그만 그 사이사이에 종합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앞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15회 때인가? 15회 때는 16회, 15회 때가 아마 종합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 나왔었습니다. 그럼 나올 때가 또 됐어요. 개별이. 그런데 마지막 시험 나왔던 콘크리트가 특수 콘크리트 종합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전에 2번에 한중 콘크리트 개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다. 개별로 나온 콘크리트는 종합 문제만 나오고 절대로 개별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안 나왔던 콘크리트를 공부해놔야 돼요. 특수 콘크리트는. 지금까지 뭐뭐 나왔다? 프리스테스 콘크리트하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가 개별 문제가 나왔어요. 개별로 나왔던 것들이. 그럼 올해는 타이밍이 개별 타이밍이야. 명심하세요. 개별이 나와야지 쉽거든. 더 문제가. 자 그러면 그래서 올해 대표적으로 오늘 요번 과제는 딱 하나만 일단 먼저 해줄게요. 그 1번에 서중 콘크리트. 그 반대가 2번 한중이야.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는 뭐다? 한중 콘크리트고 4도씨야. 그리고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뭐다? 서중 콘크리트입니다. 아, 그래서 이 서중하고 한중, 그래서 한중이 냈었어요. 한중은 개별로 냈고요. 서중은 안 나왔어요. 개별로. 그러면 그래서 그 봐요. 일평균 기온이 25도씨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이 뭐다? 서중. 그러면 더울 때 치면 이거예요. 자, 보통 수화작용에 의해서도 수화열이 발생하죠. 근데 안 그래도 자꾸 더워.
더운데 요리 생기면 요리 많이 생기겠어요? 적게 생기세요? 많이 올라갈 겁니까?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균열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균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 최대한 균열이 안 생기도록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시하니 그걸 밑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시방서에. 균열이 안 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럼 열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 개념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와, 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고온 시멘트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고온의 시멘트, 안 그래 시멘트 자체가 온도가 높고 소화율까지 생기면 온도가 더 높아지죠. 그럼 균열 생기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왜 이렇게 이런 설명까지 하는지 나올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해주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제가 설명 없이 그냥 무작정 했어요. 나올 때 되면 내가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 잘 보시면. 그래서 그걸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균열이 생겨.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고온의 시멘트 사용하지 않으면 물하고 골재 대도 온도를 뭐다? 낮은 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저 매스 콘크리트 이런 경우 단면이 큰 콘크리트가 매스 콘크리트거든. 이 매스 콘크리트라는 것은 단면이 큰 콘크리트야.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 해요. 그러면 매스 콘크리트 치면 안에서 수화 반응이 막 생기니까 열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쿨해가 균열가. 그래서 어떻게 온도 낮추려고 이 안에다가 파이프를 갖다 미리 설치를 하는 거야. 간을 설치해 놓고 안에다가 차가운 물을 보내가지고 파이프 쿨링 이렇게 시원하게 해줍니다. 일부러. 그러면 나중에 다 응결경화, 반응생 열을 다 생기면 나중에 구멍 그라우팅 하면 돼. 메워버리면 돼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뭐는 생긴다? 균열은 생긴다. 그래서 최대한 서중할 때는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봐요. 세 번째. 단위 수량 및 단위 시멘트 될 수는 어떻게? 적게 해야 돼요. 적게. 그러면 물하고 시멘트 양이 많으면 지들끼리 자꾸 어떻게 반응하죠? 반응하면서 뭐가 생긴다? 수화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강도가 나오는 범위에서 적게 해야지. 야, 적게 해라. 안 넣으면 안 돼. 맞죠? 오, 적게 하면서 이러면서 안 넣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최대한 강도가 나오고 내구성 있는 범위에서 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어진 슬럼프 값은 얼마? 180mm 18c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8cm 이하라는 물은 최대한 적게 해야죠. 물 많이 넣으면 슬럼프 값이 어떻게? 커지잖아. 맞죠? 이하. 이하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다? 최대치잖아.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치라는 거예요. 최대치. 이하가 붙으면. 18cm보다 적게 하라 이거야. 슬럼프 값이. 그리고 하나만 명심해요. 슬럼프 값은 앞으로 제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조건 18cm야. 18, 18 하면 돼요. 몇 cm? 콘크리트 탓을 잘 안 되면 18, 18 욕할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공이. 그래서 슬럼프 값이 적으면 잘 콘크리트 탓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18, 18 합니다. 그래서 18cm 해놓으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에 콘크리트 탓을 때 콘크리트 온도가 몇 도시? 35도시야라. 그럼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어떻게 낮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부은은 급격한 수분 증발이나 직사광성에 의한 온도 상승을 막고 수분 상태 유지하도록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거적을 뒤덮여주고 뭐 한다?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물을 뿌려주면 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죠? 그러면서 균열을 최대한, 그리고 방지하는 겁니다. 균열을. 그래서 콘크리트는 제일 좋은 게 물을 가둬두는 게 좋아요. 아이고, 또 이겁니다. 탓을 하고 바로 물 가둬두면 안 돼요. 응결 다 되고 나서, 응결 다 되고 나서 이제 경화작용이 이루어질 때죠? 그때 물을 갖다가 해줘야 돼. 와, 저 인간이 물을 부조락했다. 이래서 콘크리트 타산대 막 호수 풀어가 물 갖다 공급하면 안 돼요. 그 개념을 알아둬. 그래서 양생을 해주는 거예요. 균열을 방지하게 해서 이겁니다. 그걸 개념을 한번 봐두시고. 그다음에 한중 콘크리트는 뭐다? 출때 치는 콘크리트가 뭐다? 한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가지고 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5번이거든. 5번.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자, 콘크리트는요,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 경화가 어떻게 된다? 아, 잘안 생겨. 응결 경화가 안 생기면 강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자, 일정한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부터 가열한다? 물을 가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온도가 너무 떨어지네? 그냥 4도씨야. 영상이야. 영상일 때는 물만 가열하면 돼. 이놈이 0도 이하로 떨어지더라. 그럼 뭐까지 가열하라? 골재까지 가열하는 거예요. 모래나 자갈까지 가열을 한다는 겁니다. 골재까지. 그러면 보통 뭐하러 떨어지면 골재까지 가열하라? 0도씨.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골재까지 가열하는 거예요. 골재까지. 기본은 이겁니다. 뭐 가열하는 게 원칙이다? 물을 가열하고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골재를 가열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멘트는 가열하면 안 돼요. 시멘트 성질 변해가지고 접착제 역할 못해. 그거는 볶으면 안 돼요. 시멘트를 볶아서는 안 돼. 가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제가 한중 공개대 나올 때딴 거는 아무것도 설명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시멘트는 절대 가열하지 말아라 그거는 강의했었거든요. 아, 나는 서중을 낼줄 알았거든. 서중 내고 한중 나올 줄 알았지만 이 인간들 시방서 있는 순서대로 낸 거야. 그래서 가르쳐줄게. 한중 다음에 시방서가 서중이야. 표준 시방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놈이 한중이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이 서중이야. 아,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거 아니고요. 저기에서, 방수에서 낼 때, 시방수에서 낼 때, 이놈들이 시방수 순서대로 내고 있더라고. 근데 앞으로 바뀔 겁니다. 내가 이그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앞전에 하면서 제가 이거 경사지 붙여 올라갈 때 물매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 올라가라 했죠. 그런 소리를 제가 해줬던 겁니다. 방향 붙일 때 시트를 붙이든 뭘 붙이든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붙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혹시 이런 자 김병만 정글의 법칙 가서 지붕 만들 때 주의합시오. 천연재료 이용할 때 어디부터 해야 된다? 에이, 이렇게 지붕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물을 비에 안 맞으려고 하면. 그러면 줄 튕겨 놓고, 맞죠? 그러면 재료 가지고 어디서부터? 아래이죠? 아래부터 자꾸 착착 돼가지고 밑에 쫙 해놓고 착착착 해. 그게 흘러내려. 맞죠? 기본이 그야. 위에서부터 붙이내려고 이게 무식한 인간데. 어디부터? 아래에서부터 해. 재료. 그래야지 흘러내려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초가지붕 할 때도 어디서부터 했어요? 밑에서부터 했어요? 초가지붕 있는 거 보신 분도 있죠? 마지막을 제일 위 하죠? 그래야 돼. 그래야지 빗물이 흘러내리죠, 맞죠? 그게 기본이야. 자, 그거 보
그래서 이제 그 한중 공교대 개념 알아두세요. 한중 공교대는 몇 번만 공부한다? 5번. 1번이 아니고 한중 공교대는. 한중 공교대 몇 번? 5번 기억해 놓으세요. 한중은. 자,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그두 가지만 보고요. 자, 다음 주에는 134페이지에 11번에 콘크리트의 성질 부분 있죠? 이 분야를 다루도록 합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뭐다? 성질 부분을 다루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회계 원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제발 회계 원리 좀 팍팍 좀 하세요. 몰라도 자꾸 돌려. 꼭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